예, 뉴스탑10이 뽑은 1위입니다. 이 코로나 신규 확진자가 정말 어렵게 줄지 않는 이유, 해외 유입 사례가 계속 확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신규 확진자, 추가 확진자의 60%가 이제 해외 입국자가 된 건데요. 특히 강남 3구가 관건입니다. 어제 새롭게 확진된 신규 확진자는 78명이며 신규 확진자 78분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는 검역 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지역 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를 조금 네. 더 구체적으로 봐보면 네. 김상희 평론가 지도를 네. 보듯이 강남 3구에 꽤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건 예, 전체 유학생이 예. 유학생이 많기 때문입니까?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예,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해외 유입이 왜 중요하냐면 기본적으로 해외 유입은 우리나라에서 통제가 상대적으로 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올 때 그 공항에서 이것을 잘 해야 되는데 무증상 감염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예. 이게 증상이 뭐 4, 5일 이후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자가격리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디를 돌아다녔는지를 전부 다 통제하기도 쉽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제2의 어떤 폭증 이런 것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위험성을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해외 유학생이 가장 많은 강남 3구에 이 학생들이 지금 몰려있는 상황이라서 강남 3구의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 심리가 높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강남의 대표 부촌으로 꼽히는 이 도곡동 타워팰리스에서도 어제 확진자 4명이 나왔습니다. 긴급 안내문까지 붙으면서 주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도곡역에 왔다고 했는데 거기도 지금 안 가요. 지금. 저쪽으로 안 가고 지금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부터 몰려올 애들이 오후 4, 5로 오면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좀 공포해서 주민들이 좀 난리야. 지금 미국에서 온 애들 강남권에 여기 있는 애들이라 강남이 뚫렸다는 것 자체가 기분도 안 좋고 분위기가 그런 거 다들 없이 못하잖아. 이 4명 추가 확진자에 좀 집중해볼게요. 장여철 변호사님, 저 화면 같이 보실게요. 여러분들도 좀 보시는 것처럼 한 명, 두 명, 세 명, 특히 영국에서 유학 중인 딸과 귀국한 모녀가 있는데 화면 한번 더 돌려볼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해외 유입 사례가 집으로 와서 남편까지 감염이 됐습니다. 근데 이 남편이 유명 편입학원의 유명 강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영국에서 돌아온 B씨 모녀 그리고 남편에게까지 감염이 되는 것이 해외 유입 확진자들이 어떤 식으로 지역 감염을 유발할 수 있는가에 대한 전형적인 우려를 사는 케이스예요. 네. 저분들 같은 경우를 제가 따로 뭐 콕 집어서 비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례를 보면 해외에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감염이 되어 있어요. 가족들과 같은 공간에서 거주하다 보면 자가격리 지침 지키더라도 가족들과 말 한마디 안 하고 비말이 안 튀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가족 중에 누군가가 또 감염이 됩니다. 그 가족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시차가 감염이 늦게 걸리기 때문에 확진이 늦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본인의 활동 반경에서 이 영국 모녀 같은 경우는 남편이 유명 편입학원 강사라 굉장히 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을 것이고요. 예. 이런 케이스가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 간에 대면 접촉을 하는 직업이라면 재택근무를 하지 않는 이상 이 가족에게 옮긴 바이러스를 외부로 계속 퍼뜨릴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외 유입을 완전히 차단하고 또 해외 유입자에게 자가격리를 시키더라도 자택 안에서 과연 가족들에게 감염이 안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정부가 설정하고 이 사람들이 행동 지침을 따르도록 강권할 것인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예. 제가 사실은 어제 이제 애가 미국에서 들어왔는데요. 아하, 그렇습니까? 예. 이게 가족들이 사전에 준비를 굉장히 잘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장혜찬 평론가가 얘기한 것처럼 아차하는 순간에 접촉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방에다가 라텍스도 사놓고 마스크도 사놓고 나오면은 또 신발도 실내화도 해놔가지고 이렇게 신고 나오게 하고 철저하게 자가격리 예. 위해서 그다음에 화장실은 따로 쓰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2주를 지낸 다음에 해야 이게 좀 책임감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이렇게 사전에 준비하는 것을 꼭
권장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 교수님, 조금 더 주목해 볼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네. 부인과 딸에게 감염된 이 편입학원 유명 강사가 지금 보면 강남과 강북으로 가면서 강의를 했는데 지금 유명 강사니까 수강생도 꽤 많고. 그렇죠. 게다가 마스크까지 안 썼다는 얘기도 전해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분이 강의를 하는 그 학원이 대한민국에서 아마 제일 큰 편입학원으로 알려져 있어요. 네. 거기에서 또 최고의 강사로 알려지신 분이고 더더욱이 강의할 때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큰 소리도 내야 되고 숨을 크게 쉬어야 되는데 마스크 쓴 상태로 한 시간씩 강의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도 아마 그래서 불편하니까 벗으셨겠죠. 근데 이렇게 벗고 만난 사람이 오전 오후로 한 타임씩 해서 한 시간당 보통 50명에서 60명 정도의 수강생이 들어있는 강의실이었단 말이죠. 이 강의실은 굉장히 좁고 더더욱이 환기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서 수많은 학생들과 비말이 섞였을 가능성이 높고 이 사람들을, 이 학생들을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진단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난감합니다. 이 지금 말씀하셨던 자가격리라는 것이 빚 좋은 개살구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네. 감염된 사람이 내 가족인데 그 가족이 우리 집에 왔다.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면 자가가 아무리 있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 같이 사는데 그 안에서 아무리 여러 가지 우리가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비말이 안 섞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따라서 지금 현재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전부 시설 격리를 하든지 입국을 금지를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셔야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오 교수님, 그럼 질문 하나 더요. 네.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면 여기 지도해 보는 것처럼 이 편입학원 강남 신촌 그리고 또 다른 학원 도봉구에서도 확진되면서 지금 학원 자체가 방역에 들어갔고 지금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이렇게 따지면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집단 감염 혹은 정부가 행정권고를 더 세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그럼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이 강사라는 사람은 굉장히 큰 소리로 강의를 하기 때문에 비말이 엄청나게 많이 나갑니다. 더더욱 이런 와중에 재채기라도 한번 하면 보통 한 3, 4m, 5, 6m 이상 이 비말이 날아가게 되는데 네. 이 상황을 계속 방치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이 자가격리하는 사람들의 그 같은 가족들이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까지도 방역당국에서 파악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지금 온 거죠. 이런 사람들이 놓치면 이분들이 계속해서 전파를 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더더욱이 요즘 같은 시기에 가장 중요한 데가 학원이에요. 왜? 학교도 못 가지, 계약도 안 돼 있지, 공부는 해야 될 것 같고 떨어질 수는 없고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거기 사람은 다 밀집돼 있습니다. 특히 스타 강사들은 강의실 하나에 사람이 꽉 찹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마스크를 쓰고 학생들도 마스크를 쓰고 강의를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건 좀 더 강력하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 해당 편입학원의 확산세는 좀 막아야 될 텐데요. 유명 강사까지 감염돼서 불안한 강남구 소식 해외 유입과 정리를 해봤습니다.